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연 그럴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멋진 이 남성인지 여성분인지 알수 없는 이 멋진 분이 지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비가 올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탈리아 사람인데 근육질의 남성이 뭐 이제 근육질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별로 조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쨌든 간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The weatherman 그다음에 It will be rainy until Monday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딱 보고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weatherman 하면은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상캐스터들은 내일 이제 Until Monday. 자, 중간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왜 우리나라 기상캐스터들은 왜 남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대부분 여성분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기상캐스터 그 분을 여기다가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기상캐스터를 쳤어. 사진을 쳤는데 전부 다 이제 예쁜 여성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기상캐스터인데 왜 이렇게 옷을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와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 별로 이제 아이들이 보면 별로 좋지 않겠다 해가지고 기상캐스터 쳤는데 이분이 나오는 거야. 이분 괜찮죠? 멋있죠? 자, 그래서 The weatherman, 그 다음에 It will be rainy until Monday. 자, 우리가 요거 해석을 해보면 기상캐스터들은 내일 비가 올 거래? 근데 어디 전까지 비가 온다고 나와 있냐면 내일은 없죠, 여기서. Until Monday. 자, 월요일까지. 맞죠? 이것도 월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선생님은 이제 원래 지방에 있어가지고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월요일이래요. 월요일. 월요일까지 비가 온대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해석했을 때, 월요일까지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요. 월요일까지. 그럼 월요일 날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나는 뭐를 들고 가요? 우산을 들고 갑니다. 나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상황을 보면은, 자,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월요일 직전까지 비가 오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알잖아요. 그럼 월요일 직전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요게 맞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 문장을 한번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캐나다에 갔어요. 호주에 갔어요. 아니면 미국에 갔어요. 자, 근데 보니까 친구가 얘기했어. He said. 자, it will be closed입니다. It will be closed. 자, it will be closed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문을 닫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해석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맞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금요일 직전까지 문을 닫는 겁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는 열어, 안 열어?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까지 닫는구나라고 정확히 해석을 해야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문 닫는 줄 알고 안 가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until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면, 자, until은요, 우리가 뭐뭐까지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더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실제 뜻은 뭐에 가까운 거냐면 우리가 뭐뭐 직전까지에 가깝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해주면 until은요, 위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둘다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until 뒤에 그냥 명사 같은 게 나와도 되고 아니면 접속사 해가지고 주어 동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제대로 된 뜻은 뭐다? 뭐뭐 직전까지다. 요것만 이해해주면 깔끔하게 우리가 다 끝난 거예요. Until은. 자, 그 상태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나데이 Until be를 보는 겁니다. 자, 나데이 Until be가 아까 뭐라고 이제 be 하고 나서 a 하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언어들은요. be 하고 나서야 a 하다는 거는 잘 봐봐. 여기 보면요. 뒤에를 먼저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고 앞으로 온 거죠. B 하고 나서야 A 하다.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뱉을 때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뱉나요? 아니죠. 앞으로 그냥 쭉 뱉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해하는 게 원어민들이 해석하고 있는 법이랑 가장 비슷해요. 자, 그럼 우리